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야, 이게 시간이 벌써 여러분들 온택트 챌린지 접수한 지가 저는 얼마 안 된 줄 알았거든요. 야, 벌써 시상식 할 때가 됐어요. 벌써. 시상할 때 이게 전체적인 뭐 접수 결과도 나왔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접수 결과부터 보여드리고 어떤 영상들이 왔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온택트 라이브 시상식 그동안 접수가 얼마나 됐냐면요. 우리가 10월 21일부터 시작해서 약 한 달 반 정도 접수했는데 총 우와. 인원이 몇 명이죠, 접수 인원이? 1427명. 이야, 저 중에서 정말 빨리 광속으로 클릭한 500명, 선착순 네. 500명만 네. 카드와 마스크, 공식 종이가 포함된 키트를 받은 거고요. 501명부터는 공식 종이를 배송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어 했던, 이 접기 카드 같은 경우도 선착순 500명이 받게 됐고요. 그 중에 부메랑 챌린지 오래 날리기 영상 접수까지 해주신 분들은 총 427명이었습니다. 아, 많은 접수 감사합니다. 3분의 1 정도가. 유튜브 영상도 무린페이퍼와 위플레이에서 보신 분들이 2만 7천 명 정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부메랑 챌린지는 특히 접수해주시면 좋았던 게 뭐냐면 영상 하나당 10개의 네오플의 친환경 종이컵이 기부가 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접수해준 영상으로 치면은 1450개가 정립이 되는 건데 아, 이번에 무린페이퍼에서 정립한 개수와 상관없이 3만 개의 친환경 종이컵을 네, 기부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박수. 네, 이게 어디를 통해서 기부가 되는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부문이 있었고 평가 기준은 어땠는지 그 영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부메랑 챌린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부메랑 챌린지는요, 심사 기준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네. 뭐였죠? 네, 창의성이죠. 창의성은 네. 비행기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접는지 아니면 뭐 날아가는 방향이 조금 창의적인지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두 번째, 비행 성능은 뭐였을까요? 비행 성능은 저희가 만약에 거리를 딱 결정해 놨다면 그 거리만큼 진짜 실제로 의도한 대로 돌아오는지 또는 원하는 대로 그죠, 원하는 대로 또는 반경을 정말 원을 딱 그리면서 돌아오는지 성능이니까 그죠. 성능 위주를 보면서 점수를 부여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구성은요, 영어로 치면 콤비네이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이 같이 출연할 수도 있고요, 비행기를 여러 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재밌게 만들어 내시면 여러분들이 구성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서 총 30점 만점이고요. 베스트 챌린저 10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선물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 제4회 오프라인 대회를 할 때 지역 결승에서 프리패스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10만원보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진짜. 저한테는 이게 약간 느낌이 그 대학 프리패스권 느낌. 진짜. 이게 면접을 갈 수 있어. 너는 이제 서류 문제 해준다. 그죠. 면접까지 바로 간다, 이런 거. 이야, 엄청납니다. 이게 네. 왜냐면 오프라인에서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이게 굉장히 떨거나 바람이 불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면제하고 결승으로 갈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또 이번에 참가하신 분들은 내년 대회 때 어깨 막 이만큼 올라가고 내가 작년에 말이야. 내가 작년에 캐스팅 보셨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근데 올해 영상들을 저희는 다 봤는데 특히 이제 두 선수는 리액션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영상을 공개해드리지 않았어요. 네, 아직 그래서, 저는 못 봤습니다. 네, 진짜. 이제 위플레이에서는 저만 봤거든요. 그래서 두 명의 특히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특히 10명은요, 점수는 다 다르지만 저희가 랜덤으로 재생을 해요. 그래서 영상 재생 순서는 성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베스트 영상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민석 파일럿님. 플라워크죠? 플라워크가 있고요. 테이프를 지금 몇 번을 가는 건지. 약간 스파이더맨 같은 느낌이죠? 네, 기대가 근데 이건 뭐죠? 옆에 피아노 의자. 기둥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위에. 기둥이에요? 저 기둥을 돌고 훌라후프를 통과해서 부메랑으로 받는다. 뭘 할지 좀 예상이 되죠? 근데 이게 어렵죠? 그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경 넓어요. 반경 완벽해요, 지금. 두 바퀴. 두 바퀴도 완벽하게 돌았고요. 잡고.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은데, 원이? 이거 뭐야? 실패인가요? 이게 기둥이 아니었구나. 저게 목표물이야. 저거 맞추려고. 밑에 떨어진 거? 이게 뭐냐면, 돌리는 것도 돌리는 건데, 가다가 여기 이게 휴지예요, 휴지. 휴지요? 휴지를 올리는 거. 저희 종이컵 위에 올리고 맞추는 것처럼. 이걸 돌아서 맞는 건데,
아웃으로 이렇게 날렸죠. 그쵸? 날리면서 비행기가 정확한 반경을 돌아서, 오. 이거는 반경과 높낮이가 다 맞아야 돼요. 네, 맞아요. 이게 조금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자기 부메랑 성능을 처음에 보여줬어요. 네, 이게 그냥 나가서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비행기가 아니라 부메랑도 완벽하게 하고 내가 정확히 목표도 노렸다. 아, 이것까지 보여주니까 굉장한 거죠. 민석 친구는 다 계획이 있었네요. 그리고 전 진짜 대단하다 싶었던 게왜 네. 대단했냐면, 대부분은 누가 찍어줬어요. 네. 근데 민석 파일럿은 삼각대 세워놓고 혼자 찍은 거예요. 들 때까지. 아, 맞네. 이거 들 때까지. 끝나고 나서 막 부모님이 오! 이런 소리도 없네. 없어. 이게 반경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찍기 전엔 잘 몰라요. 영상 안 보면. 예. 그죠. 근데 본인이 감으로 다 찍는 거거든요. 이거 카메라에 잡히는 앵글까지 다 계산해서 날린 겁니다. 역시. 네. 멋지시죠? 아, 첫 번째부터 이러면 두 번째부터 기대되네요. 대단한 거예요. 특히 비행 성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파일럿이고요. 두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석정민 파일럿님. 요거는 영상 편집까지 했네요. 자, 파일럿이 꾸민 초오 정민 파일럿님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응원 아, 메시지가 네. 있네요. 이관대 형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스타트! 어머니 BGM이 어디서 들려? 뭐지? 아, 뒤에 어머님 계시네요. 우크렐레. 뭐지? 아니 잠깐만, 저 마스크 뭐야? 저 LED 마스크 아니에요? 와, 죄송해요. 뭐야? 저 비행기 못 봤어요. 어머님만 봤어요. 아, 지금 비행기 남편 생각나시죠? 저 비행기 못 봤어요. 비행기 보신 분? 여기서 퀴즈. 부메랑 비행기 몇번 돌렸나요? 네 번? 야, 모르겠다. 네 번? 어머니가 우크렐레 치는 건 맞는데. 다시 한번 볼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안 돼요? 어, 아, 다시 죄송해요. 한번 지금 못 볼까요? 봤어요. 네.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와, 진짜 아, 몇 이거 번못볼 돌린 줄이야. 거지? 아, 어머니. 자, 어머니 노래 실력을 한번 들어보죠. 이번에 저는 그러면은 구매를 몇번 하는지 세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두 들어볼까요? 번. 세 번. 우리 비행기 기사도 하셨어요. 다섯 번. 아, 다섯 번. 야, 다섯 저는 일단 번이나 다섯 번 했습니다. 이야, 다섯 번 했고요. 진짜 이거는 어머님이 다 하셨습니다. 네. 아, 어머니. 네. 자, 그래서 이게 부메랑에 눈이 안 가. 사실 이 영상이 성능 면에서는 아주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지만 창의성과 구성에선 점수를 제일 잘 받았어요. 아, 그럴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께서? 어머니 얼굴이 나왔으면 좀덜 재밌었을 텐데, 어머니가 지금 LED LED 마스크. 아니 그냥 보통 그냥 이런 마스크 쓰잖아요. LED 마스크를. 야, 그리고 어머니가 제가 보니까 이게 음악 하시는 분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이거 첼로인가요? 첼로도 있고 지금 우쿠렐레도 하시고. 우쿠렐레도 하시고 네. 옆에 뭐 보니까 미술품도 미술품도 있고. 있고 네. 아, 예술가네요. 어머니가 예술가. 되게 예술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또 도와주셔서 이번에 네. 부메랑 챌린지에 특히 재밌는 영상들이 많았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재밌는 재밌는 콜라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영상 뭐죠? 세 번째 신수빈 파일럿. 신수빈. 야, 이거 뭐 유튜브 영상 콘텐츠 캡처인 줄 알았어요. 뭐야? 저다 다섯 대예요? 익숙한 비행기인데? 야, 이러면 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여러 신수빈 이름이 익숙한데 이거 제가 생각하는 분이 맞나 모르겠어요. 오, 약간 어린아이가 프로그램에 하지 나온 것 않았을까? 같은 네. 뭔가 편집 때 아이언맨 같은 그렇죠. 마크로 원자. 부메랑 비행기 5형제래요. 오, 이거 뭐, 야, 요즘 애들이 영상 편집 능력이 좋아요, 그죠? 예, 애들이 영상 편집을 잘해요. 네. 야. 과연. 집게도 뭐야? 선생님! 아, 선생님! 여기 한평 아니에요? 아니, 애가 아니네? 이거 여기 한평 영재교육원. 아, 우리 만났던 아, 책임이 안 떴네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여기 어쩐 일로. 야. 야, 지금 두 번째 소형 비행기? 다 비행기 다른 종목이구나. 다른 비행기로 했군요. 아, A5 사이즈로 만든 수잔이군요. 야, 대박. 근데 이 정도 실력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근에 만났을 때는? 그때 봤을 때는 일자로도 못 날리셨어요. 지금 부메랑을 다섯 종류나 지금 날리시는 거예요? 이야, 지금 실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스카이킹. 이번에 A4 스카이킹 야, 세 번째까지 지금 무난하게 네, 아주 성공하셨고요. 지금 비행기마다 사실 날리는 특성이 다 다른데 지금 오. 그걸 완벽하게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깥쪽으로 날렸고 안쪽으로 날렸고 다 되시거든요. 그죠? 아, 이거 어려운데. 존 콜린스 비행기 좀 어렵거든요.
사실 이거는 A4 용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레터 사이즈라고 좀 비율이 다릅니다. 아, 역시 어려워요. 이게 한번 안 날기 시작하면. 네. 이게 비율 아마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도 점점 튜닝을 하시고 계시네요, 지금. 계속 튜닝하고 계신 거죠, 지금? 오! 오! 지금 보면 날개 뒤트는 거 잡으시고요. 오! 엘리베이터 미세하게 조금씩 조정하신 거거든요. 야, 저거 힘든데. 선생님 실력 너무 좋아지죠. 야, 야, 자세가 되게 안정적. 오른쪽 발의 무게중심 지금 딛고 있는 거 보이세요? 아, 아, 왼쪽 들렸네요. 저, 지금 긴장한 상태예요. 긴장한 상태. 어, 지금 왼발은 언제든 움직일 수 있게. 어? 어? 이거 설마. 이거 업사이드 다운. 아, 이렇게. 야, 이거까지 하신다고요? 제일 어려운데 이거.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게 아. 부메랑 중에 제일 까다롭습니다. 네. 상승 확률이 진짜? 굉장히 낮아요. 오. 어, 정확히 돌아오네요. 와, 이거 야. 이거 처음인데. 처음 이 비행기가 위랑 아래가 똑같이 생겼어요. 윙넷 방향 빼고. 야. 여러분들도 이 비행기들 다 접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게 다 어려운 기종이거든요. 그쵸? 네, 처음에 사실 저 배꼽 비행기 이렇게 아 수잔 비행기죠 A5 옆으로 도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균형이 진짜 잘 맞아야 됩니다. 야 비행기마다 특성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날리는 게 진짜 잘한 거예요. 수잔 같은 경우도 사이즈를 바꿔가지고 A4는 약간 플러터링이라고 해서 막 떨리는 현상 발생하는데 그쵸? 일부러 그쵸? 작은 사이즈를 쓰시고요. 어 그리고 전 진짜 감동적인 게 보통은 학생들한테 아 이거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아, 그렇죠. 선생님이 직접 하기 쉽지 않죠. 어 근데 선생님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이거를 또 참여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네. 선생님.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솔선수범하시는 모습 좋았고요. 네 번째 비행기 보도록 하죠. 네 번째 원성준 파일럿입니다. 아 요즘 편집 능력이 다들 좋아요. 스쿨. 스쿨? 학교, 학교에서 하나요? 학교 설마 학생 와 뭐야 이거 오이. 직접 그린 거예요 뭐예요 다양하게 도전해 보자 야 이거 몰래 뭐야 몰래 도전했다고요 교실에서 몰래 아, 미션 아. 어떤 미션을 오 아, 제자리에서 대충 성공하기. 대충. 제자리에 대충 성공하기 네, 대충 성공했습니다 쿨하게 쿨하게 제자리 회전 지금 교복 보니까 다 본인이 제자리 회전 본인이 아 난 비행기가 제자리 회전하는 줄 알았어 다리 잘해 저 친구 봐 아 저 친구 굉장히 아니 저 친구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면서 섭외를 했을까 내가 너 다리 사이로 비행기를 던질 거야 사물 활용하기 어 저거 생활의 달인 했던 좀 그런 비슷하네요 그쵸 자 부메랑 챌린 우승자는 바로 나 아 10명 중에 뽑혔습니다 아 그래 됐네요 됐네요 와. 어 특히 또 친구들이랑 같이 그렇죠. 학교에서 이렇게 재밌는 추억을 만들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사실 이런 동영상도 없고 이래가지고 뭐 배우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또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날리면서 노는 친구들이 되게 많대요 뭐 또 중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거 보니까 되게 뿌듯하네요 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자 다섯 번째 영상 어떤 게 있나 보죠 어 수호 키니의 레드불 어 수호 아 수호 니키의 레드불 레드불 보니까 익숙한 이름이에요 종이 비행기가 색종이 같죠? 오 색종이 그러네요 아. 색종이 비행기 색종이 비행기 오 지금 세 번 지금 야. 좌우 지금 막 하면서 지금 아 방향을 다 결정한 것 같네요 그 굉장히 세게 날려서 돌아오거든요 오 더블링 더블링 오, 오. 야 양손 야 아. 이거 잡기 힘든데 화이트 션! 아 이게 지금 기술 이름이에요? 기술 이름 아 기술 이름이네 화이트 션! 어 뭔가 이게 토네이도 뭐 이렇게 여러분 원래 기술 이름 외치면 기술이 좀 더 잘 나가요 아 맞아요 아 그쵸 버드맨! 이렇게 기술 이름이 잘 나갑니다 어 지금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구성 능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비행기도 뭐 이제 색종이 부메랑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 연속으로 부메랑. 날리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근데 제가 이게 요거 보면 실내 영상들 보면 특징이 있는데 요거 보시면 발 보시겠어요 발? 어? 양말을 신지 않아요 아. 양말 왜 안 신을까요? 마찰력 때문이죠 맞아요 이게 양말 신으면은 미끄러지잖아요 그래서 마찰력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 발가락 보시면요 아 굉장히 지면을 꽉 잡고 있거든요 발가락이 그게 보여요? 어, 발가락 지금 이, 어 보이죠? 발가락을 굉장히 꽉 잡고 있어요 지금 야. 보면 그래서 요런 것들 보면 국룰입니다 발가락을 아주 꽉 잡고 있는 것들 네. 아, 실내에서 네. 날릴 때 종이비행기 날릴 때 국룰 네 국룰입니다 여러분들 만든다. 아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 이름을 붙여준 것도 재밌었고요 네, 다른 또 파일럿 보도록 하죠 여섯 번째 파일럿 조광민 파일럿은
굉장히 1인 익숙하죠. 비행 종이 비행기계 정말 자주 출연하는 거의 고인물 수준. 고인물. 네, 유튜브도 지금 채널을 하고 있고요. 배꼽 비행기만으로 했다. 나는 배꼽 비행기로 승부를 본다. 네. 야외네요. 어디 구매랑 비행기를 야외에서 하면 쉽지 않을 텐데. 야외 어려운데. 오, 옆으로, 야, 제자리에서 받았어요, 지금. 야외에서 제자리밖에 힘들거든요. 그죠. 바람 때문에 쉽지 않은데, 무난하게 다 봤네요. 오, 대각선. 지금, 일정하게 날리는 저 위치가, 바람을 계산해서 날리고 있는 위치예요. 그런 거 같네요. 저 반대로 했으면 안 돌아올 텐데, 지금 그것까지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야외에는 바람 읽는 게 절반이거든요. 뭐야, 실패. 화면 조정 중. 대각선 크게. 이거는 엘리베이터 각도 차이가 나야 돼요. 루프. 루프면 위로 이렇게 날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행기 한 대를 갖고 조정을 다 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저거 여러 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대 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 와, 완벽하게. 다 성공했어요, 지금. 다 성공했네요. 이야, 한 번 더? 야, 이게 우연이 아니다. 기장에서 엄청 떨어졌네요. 근데 조광민 파일럿이 되게 이게 대단했던 게 여러분들한테 원래 부메랑 챌린지 그 예시 영상을 몇 개 올려줬잖아요. 네. 그때 이거 오픈하기 전에 급하게 요청을 한 거예요. 좀 이제 기존 주니어 파일럿들한테 좀 예시 영상을 찍어달라. 그래서 당일에 그냥 되게 급하게 찍은 건데 바로 이런, 자기가 아이디어 짜서 이런 퀄리티로? 이거를 준비하려고 막 며칠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얘기했는데 내일 찍어준 거야. 뭐야? 이 정도면 엄청납니다. 원래 뭐 하고 있던 친구라서 되게 금방 잘하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또 여기 베스트 시민까지 올라왔고요. 네, 일곱 번째 영상 보도록 하죠. 하정필님,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아버님. 네, 또 이제 그 별명으로 레드볼을 쓰고 계시고요. 보면은 두 개 동시에. 처음부터 두 개를 동시에. 와, 지금 빨라. 한 번 하나 잡으시고 두 개 연속으로. 저글링 성공하셨네요. 지금 저게 저글링이 여러분 보기에 쉬워 보이지만 종이 비행기 잡을 때랑 이 전환할 때 저 손 전환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저거 연습 진짜 많이 하신 거예요. 지금 궤도도 속도가 야, 궤도랑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 이거는 콤비네이션이랑 비행 성능 거의 만점이죠. 이렇게 네. 하면. 이게 종이 비행기 잡을 때 조금이라도 구겨 잡으면 그다음 비행기 못 날려요. 지금 잡는 것까지 부드럽게 잡고 전환도 부드럽게 해서 완벽하게 날리는. 대단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접수자 중에 이렇게 저글링을 완벽하게 성공하신 분은 유일합니다. 네. 맞아요. 뒤에 분들도 없어요? 어려워요. 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날리고 타이밍 잰 다음에 바로 또 날리고 정확히 잡는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위아래로 어디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비행기 두 개도 정확하게 동시에 이렇게 같은 반경으로 돌아야 되고요. 네, 대단하시죠. 세팅을 정말 잘하신 거죠. 네, 네, 우리 하정필 파일럿님. 오래 날리기, 멀리 날리기도 잘하시는데 또 고개 비행까지 굉장히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덟 번째 파일럿은 보도록 합시다. 성씨가 아까랑 같죠? 네, 하태인 아버님과 많이 보이네요. 하정필 아버님과 하태인 아드님 부자간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로켓맨.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네, 이 유튜브 구독하는 분들도 있죠? 제가 특별히 언급은 안 하겠지만 아는 친구도 알 겁니다. 농구 골대. 그리고 연속 12회까지. 인트로구나. 유튜브스럽게 찍은 거예요. 영상. 인트로구나. 지금 가장 기본적이고 꽤 많이 많이 컸네요. 벌써 근데. 이 종이 비행기 하면서 이렇게 근육이 붙은 건가? 몸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세운 비행인데요. 이번에는 이 비행기로 오래 날리기 대신 고개 비행기. 그러니까 부메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메랑 챌린지에 많은 지금 도전을 하겠다는 지금 꾸부를 다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스카이킹 비행기로 부메랑을 해보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이쪽은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부메랑 과정을 전부 다 지금 올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심한 듯 날렸는데. 던지는 방법까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유튜브처럼 설명까지.
아 지금 보니까 아까는 아든 아빠 찍을 때는 아드님이 찍어준 거고 지금은 아빠가 찍어주고 있는 거군요. 그쵸. 아, 같은 공간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체육관 빌린 거예요? 와. 이야 이게 체육관 대관까지 하셨나 보다. 이야. 잡았다. 잡았다. 할 말 설명 없어. 아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설명할 게 없는데. 아. 바로 옆에 있는 사물을 어? 이용해서 어, 이 사이로 돌 줄 알았더니 저 뒤로 도네요. 그게 정옥 씨? 정옥 씨? 꼴대로? 그럼 혹시? 아 그럼 혹시? 그럼 혹시? 아 저 위로? 아, 아 이거는 아, 아닌 걸로. 아, 아니에요? 약간 선회하 듯이 나는 거군요. 이건 아닌 걸로. 15개를 해보자. 뭐 15번 해보지 뭐 그냥. 아 15번. 아 그냥 기왕 하는 거 뭐 세보지 뭐. 몇 네, 번이나 할 수 있나? 열심히 세고 있어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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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히 많아. 셋, 넷. 어우, 되게 안정적인 궤도로 날리고 있죠, 계속. 다섯. 근데 자리 변동이 단 한 번도 없네요. 어? 안 움직여요. 어, 지금 바로야. 그 자리에서 계속. 자, 무게중심은 왼발에 있고요. 오른발이 움직이죠. 잘 보세요. 오. 이게 스포츠랑 똑같이 무게중심 두는 발이 있어요. 지금 왼발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왼손도 보시게 날릴 때 왼손도 일정하게 나갔다 들어오죠. 이것도 무게중심 움직이는 거예요. 13. 아 그래도 진짜 잘했네요. 12번. 20개만 도전해볼게요. 어, 20개까지. 이야 설마. 어 살짝 와그작 소리 났는데. 어 아닌가? 후직 아닌가? 오! 아, 여기서 실패. 20번 아쉽게. 6. 12번을 했죠, 이미 벌써. 네. 7. 아, 지금 보면 왼발에 무게중심 있고, 오른발로 빠르게 방향을 바꾸죠. 네, 이번엔 마지막으로 한번, 이, 미니 스카이킹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종이 잘라서 만든 거니까. 이걸로 한번 오래 날리기를 해볼게요. 오래 날리기. 원래 오래 날리기니까. 아, 오래 날리기로 갑자기. 아, 어, 진짜 성공했어요. 진짜 성공했어. 다 계산한 건가요? 아, 성공이구나. 아, 위에서 또 선회한 다음에 잡는 어. 거였나 보네요. 목표가. 예, 끝. 아, 끝. 감독님. 어, 이게 제가 보기엔 이거 유튜브 영상 만들려고 찍은 것 같거든요. 아, 어, 이거 나중에 하태하태 채널 가봐야 되겠어요. 이거 유튜브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네. 각이라서 나왔네요. 야. 야. 참, 여기 부자든 보기가 너무 좋은 게. 아버님이 아들의 취미를 응원해 주시기도 하는데 또 이게 본인의 취미인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참 잘 놀아주는 아버님이어서 참 너무 항상 볼 때마다 보기가 좋아요. 취미가 이렇게 공유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참 이렇게 아버님들이 또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아홉 번째 영상 보도록 하죠. 아홉 번째 영상 김민수 파일럿님. 카메라. 어 지금 돌아오고 있고요. 어? 어? 저기 저 옆에 저 훌라후프 맞나요? 저 훌라후프 어. 사용 안 하나? 뭔가 의도된 어? 위치 어, 좀 아쉬운데 할 것 같은데 지금 부메랑 완벽하게 돌고 있거든요. 아 또 보니까 국룰이죠? 양말을 신고 있지 않아. 양말 안 신지 않아. 양말 신지 않아. 오 뭐야? 오! 나 이제 봤어. 가운데 배트도 있어. 배트를 피해 오는 거구나. 배트도 아, 있고 두 개 다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 다 돌아서? 있었구나. 오! 업사이드 다운! 업사이드 다운까지. 어, 근데 앵글이 굉장히 어. 와, 다이나믹. 저 다이나믹 같이 갔다 와요, 지금. 이야. 와. 빨리 땡겨주네. 아, 이게 찍는다. 아. 아, 우리 움직이는 것 같아, 지금. 네, 아, 이게. 아오. 아, 여기까지. 딱 끊어주네요. 딱 끊어주네요. 이거 혹시 보셨어요? 그, 다리 움직임 보면, 이렇게 뭐, 어. 와, 이렇게 네, 있잖아요. 그쵸. 이게, 루틴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성능을 내려면 네. 손동작이나 발동작이 일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봐보세요. 원, 투, 차차차 있습니다. 발 스텝을 내요. 자, 양말 안 신었죠? 마찰력을 최대화시킨 다음에 원, 투, 차차차. 자, 나옵니다. 자, 갑니다. 자, 앞으로 가겠죠? 다리 하나, 둘,
자, 다시 한번 다리를 보죠. 다리. 뒤로, 뒤로, 뒤로 두 발자. 하나, 둘, 차, 차, 차. 아, 보이죠? 박자 딱 맞네요. 다리 좀 뒷면 것도 보이죠? 가기 전에 다리. 불도 지금 불도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아, 자, 이런 게 있구나. 움직일 때 자기가 움직이기 좋은 이제 다리의 어떤 뭐랄까 움직임 모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어떤 스텝 같은 것들을 만들면 좀 성능이 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루틴 네. 중요하네요. 어, 근데 혹시 두 선수는 루틴이 있지 않아요? 각자가 가진 루틴? 오래 날리기 할 때 혹시 정국 선수 루틴 어떤 루틴 있나요? 있는데 있어요? 있다가 나와요. 어 나와요? 어, 여기 나옵니다. 어 정확히 나옵니다. 접수했어요? 저는 접수 안 했는데 어 제가 접수하진 않았는데 오래 날리기 네. 때 보니까 저랑 똑같은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 기대가 됩니다. 굉장한 꿀팁입니다. 그럼 혹시 쓰는 거 있어요? 저는 부메랑 비행기 날릴 때 네. 어, 한 손으로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인사이드로 이렇게 날리는데 그때마다 손을 교차해서 날려요. 교차해서? 이래야 무게중심이 네. 배분이 잘 되기 때문에 아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이 아~ 이렇게 날려야 아~ 여기서 잡을 때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내 움직임을 어. 최소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아 좋네요. 아~ 그럼 이제 오른손으로 어. 날리는 것만큼 왼손 그럼 이게 탁구를 양손으로 아,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호잇 호잇 탁구 굉장히 잘치겠는데요 어. 영준 선수도 뭐 루틴 있지 않아요? 저는 루틴이 사실은 좀 독특합니다 뭐요? 전 비행기를 들고 잠시 가슴 손을 얹고 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그래서 잘나가도록 외치고 외치고 속을 외치고 그리고 날리죠 그렇구나 아, 굉장히 잘나가네 그렇구나. 아, 근데 실내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멀리 날리기 대회가 없는데 멀리 날리기 대회 때 제가 세계 대회 가서 되게 특이한 걸 발견한 게 있어요 발바닥에 침을 바릅니다 침 왜 바르는 거예요? 침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양말을 벗는 거 실내에서 양말을 벗는 것과 비슷한 어 그런 의도인데 실제로 신발이 이 고무창인데 많이 신던 신발 같은 경우는 밑창이 닳아있어요 그래서 침을 바르면 그 약간 수분기 때문에 그 수분이 순간 날아가면서 마찰력이 약간 뽀득뽀득 소리 나는 맞아요 아 그래서 먼지가 있으면은 맞아요. 미끌리거든요 저도 맞아요. 춤출 때 저렇게 바지에다가 이렇게 막 신발 닦기도 하고 좋아요. 그래서 세계대회 가면 뭐 우레탄 바닥이나 마룻바닥 같은 거에 사는 선수들은 멀리 날리기 할 때 특히 어, 스텝이 중요한 분들은 이렇게 발을 닦거나 그러니까 물티슈나 뭐 침을 바른다거나 맞아요. 이런 걸 하거든요 아 이게 사실은 대회 가면 진짜 중요해요 정말 네. 중요해요 어. 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 마지막 열 번째 영상 보도록 하죠 아, 아~ 무슨 정말 시작부터 되게 눈에 참깨가 막 쏟아져 아 귀엽거든요 네 보도록 아~ 비행기가 근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어 이미 날아가고 있네요 어 이미 날아가는 것부터 시작이네요 보겠습니다 오 한 바퀴 돌았고요 오 완벽해요 너무 사랑스럽게 또 이렇게 뛰시는데 어 이게 뭔가 체크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러블리하게 야. 비행기가 지금 이거 스카이킹이 아니라 이거 뭐처럼 보여요? 어? 저거 제비 비행기 아닌가? 제비죠? 어 그러네요 양쪽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바깥쪽 말아준 제비죠 이거 어 이게 부메랑하기 힘들 텐데 그죠. 힘들죠. 요거 보면은 부메랑이 날아오는 걸 보시면요. 요렇게 첫 장면을 보면 이게 지금 날개가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끝을 말아준 거는 동일하게 말아주자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 근데 또 재밌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첫 번째가 통과를 하지 못했는데 아 그래요? 네 통과를 못했어요 보시면 위로 돌아가요 그러네 아 그런데 들어간 거 아니야? 네, 위로 들어가요 아 이제 아~ 근데 알아서 이 장애물 아~ 일어나졌어 아~ 그 정도대로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세 번 돌려보다 보니까 아 너무 자연스러워서 들어간 줄 알았네 아 영원인가 아 네. 형이 야, 지금 이 두 분은 지금 슬리퍼 신었죠? 어 그러네요 어, 아드님 양말 못 봤네 아드님 아 국룰이죠 지금 엄마랑 형은 양말 신었어요 근데 아드님이 아... 양말 안 신었어요 아 마찰력 이거 아니, 진짜 국룰이네요 어, 웃기지만 인정. 진짜 중요합니다 아... 야 이래서 특히 이렇게 사랑스럽게 가족들끼리 참가를 해주셨다라는 게 너무나 그쵸. 좋아서 이 참가해 준 파일럿들도 감사하지만 어, 또 같이 도와주신 어머니 아버님 가족들 그쵸, 어머니. 아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